오늘 면담 잘하셨어요. 어, 성과가 좋았다. 수고하셨네요. 혹시나 말이다.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봤는데 너 혹시 우리가 할머니 행방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? 네. 그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.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태산가 같은 곳에서 할머니 한 분을 못 찾는다는 게? 모든 일에 철두철미 완벽주의자인 형이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. 뉴스에서 이미 봤습니다. 알사우드 프로젝트 태산이 가장 큰 계약을 따냈다고 하더군요. 그런 능력 있는 형이 할머니를 못 찾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할머니가 저뿐만 아니라 형한테도 어떤 존재셨습니까? 할머니가 형한테 어떻게 했는데요? 강태호!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.